아니 파인애플 피자 해달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는데 일부러 킹받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파인애플 피자가 왜 맛없냐면 거의 다 이 통조림 파인애플을 쓰니까 그래요. 이거는 설탕물에 담궈져 있잖아요. 피자에 넣기엔 너무 달다 이거지. 근데 이 진짜 파인애플을 쓰면 훨씬 맛있거든요. 진짜 깜짝 놀란다. 그냥 뭐 필 거니까 앞치마부터 메고 뭐는 그냥 인터넷에 냉동 생지시켜서 잘 발효시켜서 옥수수 숟가루 뿌려서 펼쳐주면 하나도 안 들러붙고 좋아요. 여기 소스, 양파, 치즈 폭탄에 짭짤한 베이컨에 올리브까지 마무리로 파인애플을 자연스럽게 넣어달라고? 어이쿠 파인애플이 들어갔네. 저는 230도에서 8분 정도 구워줬습니다. 아 때깔 미쳤죠. 통조림이랑은 차원이 다른 생파인애플의 프레시한 향이 나요. 맛있다고 했잖아요. 여기 위에 아이올리 소스에 파마산 치즈까지 뿌려주면 여러분 해달라며요. 같이 먹어야지. 아 반입이요. 헐킹 갓. 진짜 맛있어? 왜 맛있냐?